나를 태워! 어? 오늘 신비 아파트 실험 뚝딱. 우렁각시 고무줄 배? 와, 너무 재밌겠다. 배? 와, 우렁각시가 직접 출연해줬네요. 내가 읽어줄게. 탐구 주제, 부력과 탄성. 뭐라고? 물에 뜨는 부력, 그리고 고무줄을 이용한 탄성. 실험을 해봐야 더 자세히 알겠군. 부력이 뭔지 알아? 액체에 잠긴 물체를 위쪽 방향으로 미는 힘을 부력이라고 해. 물에 잠긴 물체는 어쨌든 지구의 중력 때문에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부력은 위로 작용하는 거지. 아, 중력과 부력은 반대해. 따라서 두 힘이 같은 물체는 물 위나 물 속에 떠있게 되고 물체의 무게가 부력보다 더 크면 물체는 물 속에 가라앉게 되는데 나랑 나는 물에 가라앉을 거야. 그리고 부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 속에서 물체가 가볍게 느껴지는데요. 부력이 없는 땅 위에서는 제임스가 저를 업지 못하거든요. 예스! 그런데 얼마 전 워터파크에 갔을 때 제임스가 나를 업었잖아. 그것은 부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위로 좀 밀어줬기 때문에 제임스가 이 거대한 엄마를 업을 수가 있었어. 박수! 어쨌든 오늘의 실험 체류, 고무줄배 꾸드락. 내 얼굴이네. 그리고 고무줄, 그리고 투명 테이프. 이 실험 재료는 신비 아파트 실험 뚝딱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뚝뚝 뜯어줘. 뚝뚝 말이야. 쉬워서 좋군. 그 다음 설명서대로 조립을 해줄 건데, 먼저 고무줄을 우둘하게 요렇게 껴줄 겁니다. 그리고 투명 테이프를 붙여서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세요. 이제 계속해서 조립을 해줍니다. 고무줄 사이에 우드락을 걸어주고 테이프를 이용해 딱 붙여줍니다. 오, 느낌 오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내 얼굴을 꽂아요. 꽂자, 꽂아라. 그런 다음 물에서 실험을 하라는데? 어? 자, 물을 준비를 했고 고무줄이 연결된 프로펠러를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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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방향으로 여러 번 돌린 다음, 이번엔 반대로 돌리면 뭔가 반응이 있을래나? 오, 뒤로 간다! 대박! 이번엔 다시 뒤로 돌려서 나를 태워!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너가 떠있는 건 부력 때문이고 내가 타서 가라앉는 건 중력이 더 세단 얘기야! 손을 놔봐! 안 가라앉는다! 어떻게 가라앉는다! 가라앉는다! 앞으로 가면서 가라앉는다! 내가 무겁긴 무겁군! 나를 빼면 다시 뜨고, 나를 놓으면 다시 가라앉고, 어쨌든 태워줘! 가자! 아, 너무 재밌었어! 그러게요. 직접 이렇게 물에서 고무줄 감는 방향에 따라서 탄성의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리고 부력에 의해서 둥둥 떠 있었던 우렁각시 고무줄배. 그렇지만 무거운 걸 올릴수록 가라앉았죠. 나 다이어트 해야겠어. 이렇게 물체를 물 위쪽으로 뜨게 하는 힘을 부력이라고 하고요. 공기 중에서 보다 물 속에서 물체를 들 때가 더 가볍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신비한바트 실험뚝딱 과학실험 큐리몰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통해 더 많은 과학실험 꼭 확인해보세요. 다음에 또 어떤 귀신과 함께 실험을 하게 될지 나랑나 채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 빨리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 나랑 나.